진돗개 공연장 바로 옆. 야외 경기장에서는 맹훈련 중인 도그 어질리티 선수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도그 어질리티는 승마 경기에서 착안한 국제적인 애견 스포츠로 주말엔 여행객들에게 훈련 모습을 공개한답니다. 아무리 영리한 진돗개라도 어질리티 선수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테스트를 거쳐 뽑히게 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구간마다 정해진 장애물을 정확하게 넘는 고난이도의 과제들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어질리티 경기의 강한 수입견 사이에서 토종견의 명예를 걸고 도전했던 지난 2012년 코리안 챔피언십 대회 출전. 네 경주에 출전했는데 세 경주에서 상을 받았어요. 1등 하나, 2등 두 개, 저희 이 친구가. 진돗개가 아주 대단하다는 걸 알았죠. 저희들도 검증 차원에서 했지만 그 당시에 거기 왔던 다른 견종들을 데리고 왔던 사람들은 그분들도 깜짝 놀랐대요. 첫 대회 수상도 놀라웠지만 일반 견주들을 더 놀라게 한 것은 바로 진돗개 백거미와 이성교 씨의 훈련 모습. 예, 이 친구들이 스포츠라고 하는 것을 즐기게끔 하는 그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돼요. 독 스포츠이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얘가 이걸 즐겨야 잘한다는 얘기죠. 그래야 핸들러하고 개하고 같이 딱 뛰었을 때 호흡이 맞아진다는 얘기죠. 이제 어질리티 경기장에 오면 알아서 훈련을 즐긴다는 선수견들. 민첩하게 관객을 이끌며 즐거움까지 선사합니다. 이런 체험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놔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어머니랑 같이 애들이랑 같이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어서 정말 좋네요. 동물들도 같이 있고 자연도 같이 있다는 걸 같이 좀 배울 수 있었으면 하는 게 바람인데 이런 게 좀 그런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어질리티 시연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파도와 아빠 전종국 씨. 저게는 아까 그 체험할 때 그 장애물 견이요. 장애물 넘기하고 그 이렇게 파도. 예봉아, 가자. 올라. 올라. 훈련을 끝내고 오자마자 이번엔 대봉이네 식구들을 데리고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아, 지금 강아지 우리 이제 어미 대봉이하고 새끼들 세 마리 데리고 수영 연습도 하고 또 수렵성도 기르고. 개들은 물을 싫어한다는 편견이 무색하게 녀석들은 장난까지 쳐가며 마냥 신이 났습니다.